어제 포착된 북한의 발사체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발표하며 유도 기술과 안정성 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시험 발사는 정치국의 상무위원이자 당 비서인 박정천이 국방과학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참관했다고 밝혀 김정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통신이 어제 첫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불리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인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처음으로 도입한 엠프라덴 미사일 연료 개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시험 발사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다면서 박정천 비서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실전 배치에 전략적인 중요성 등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우리 군당국의 분석 결과 최고 고도가 30km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450km 이상을 날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성을 모두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회피기동 기능까지 가져 전력화하면 우리군이 유격하는 데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